예전에 리액트 강의 했던 거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자, 최근에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되어서 이제 리액트, 라우터, 리덕스 이런 거 신버전으로 강의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는 똑같이 이제 블로그 그리고 쇼핑몰 프로젝트를 리액트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아무튼 설치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 근데 뭐 배우기 전에 항상 뽕 주입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리액트가 왜 대단한지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리액트는요. SPA 사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페이지 전환 같은 걸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컴포넌트 기능으로요. 이제 HTML 재사용하는 것도 되게 편리하고, 이제 뭐 스테이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서버 데이터 같은 것들을요. HTML로 이렇게 바로바로 렌더링해서 쉽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유사 프레임워크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리액트가 가장 나은 점은요. 딱히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 개발자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액트를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이런 거 써가지고 앱 개발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강의 특징은 이제 무책임하게 그냥 제 코드 따라 치세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여러분들 리액트로 알아서 이제 혼자서 코드 잘 짜는 법 이런 것들을 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 리액트 같은 건 뭔가 혁신적이고 대단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일 뿐이라 그냥 HTML, CSS가 아예 처음이다 그러면 이거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강의 끄시면 되고요. 내가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문법들을 처음 본다 그러면 그거부터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설명하고 지나가긴 할 건데요. 자, 자세히 깊게 설명은 안할 거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개발 환경 세팅 그리고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설명 같은 건 생략할 거고요. 일단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 세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Node.js라는 거 구글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요. 맨 처음에 뜨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설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VS Code라는 에디터를 쓸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구글에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받아서 설치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개발 환경 세팅 끝이고요. 자, 이번엔 프로젝트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작업용 폴더가 하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이제 폴더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요, Shift 누른 채로 우클릭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파워쉘 창 열기라는 뭐 이런 메뉴 같은 게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맥북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가락 두 개로 우클릭하면 뭐 터미널 열기라는 게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터미널이라는 게 하나가 뜨는데,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자, 블로그라고 작명을 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50% 확률로 아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해결책 간단한 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자면 자, 일단 윈도우의 경우에 뭐 허가되지 않은 스크립트입니다. 뭐 그런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뜨면 자, 일단 검색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워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클릭해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자, 요거 그대로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선택하라고 하면 yes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터미널 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맥북은 터미널에다가 이제 이거 입력할 때 수도라고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입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북 비번 같은 거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맥북 비번 입력하시면 아마 이렇게 잘 설치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 동안 이제 뭐 yes 같은 거 입력하라라고 나오면 yes 잘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에러가 뜬다. 뭔가 이상하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강의 하단 참고해서 이제 해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뭐 에러 메시지 같은 게 없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뜨면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된 거고요. 자, 이제 터미널 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작업 폴더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서브 폴더로 이제 내가 방금 만든 리액트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블로그 폴더를요. 이제 에디터에서 오픈해서 이제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디터 켜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자, 여기서 이제 파일 오픈 폴더라고 한번 눌러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만들었던 블로그 폴더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해서 이제 오픈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좌측 상단에 방금 만든 그 리액트 프로젝트 명이 이렇게 잘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코딩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더 제대로 열지 않고 막 코드 짜다가 막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30명 정도는 출몰하기 때문에 제발 폴더 잘 열고 코드를 짜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src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안에 app.js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코드 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메인 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미리 보기도 띄울 수가 있는데, 자, 미리 보기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상단에 터미널, 그 다음에 뉴 터미널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pm start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치시면 이제 브라우저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 이제 미리 보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입력하기 전에 폴더 명 여기 잘 뜨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명 폴더가 잘안 뜬다 그러면은 폴더 오픈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잘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글자 같은 거 한번 바꿔보십시오. 글자 같은 거 이렇게 바꿔보고 이제 뭐 저장 같은 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실시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코드 다 짰으면 저장 같은 거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밀어놨던 설명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상한 거막 설치해주고자. 자, 이걸 왜 했냐면, 자, 일단 리액트를 여러분들 설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HTML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막 이렇게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막 설치해도 되겠으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코딩을 포기하기 때문에 Create React App이라는 이런 라이브러리 도움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으면 이제 npm이라는 게 필요한데, npm은 그냥 이제 라이브러리 다 모아놓은 플랫폼 같은 거고요. 자, 이거를 쓰고 싶으면 Node.js 설치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딸려 옵니다. 자, 그래서 Node.js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m 같은 게 설치가 잘 되었다 그러면 이제 npx create react app 뭐 이런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 같은 것도 얘가 한 큐에 처리 같은 걸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리액트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만 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좀 잠깐 설명해 보자면, 자, 지금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 구동에 필요한 그 모든 라이브러리들의 소스 코드를 다 모아놓은 폴더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폴더는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릭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뭐 HTML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 잠깐 보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이제 스태틱 파일 보관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아직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src 폴더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 보관함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app.js가 여러분들의 메인 페이지고요. 여기 이렇게 코드를 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메인 페이지에 반영이 다될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웹페이지는요, 웹페이지는 HTML 파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HTML 코드를 짰는데도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잘 띄워주죠, 그죠? 그 이유는 app.js에 있던 요 HTML들을요, 이제 index.html이라는 우리 메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index.js라는 파일이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구나. 거기까지만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정보 같은 거를 쭉 기입해 놓는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명, 그 다음에 버전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정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액트 프로젝트 구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 명들 이런 것들도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동 생성되는 파일이니까 뭐 굳이 이제 평소에는 건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블로그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어 보면서 리액트 문법들을 배워 보도록 합시다.